4차 산업 혁명 시대, 더 높은 곳을 향해 날개를 편 주인공이 있다. 첨단 기술로 무장한 드론의 눈부신 활약. 비행은 가로 2.3km 그리고 세로 2.3km로 해가지고 한 도각안에 사진은 3,300장 정도 찍히고요. 대한민국의 국토를 입체적이고 생생하게 촬영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드론. 공간정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드론이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아름다운 화산섬, 천혜의 자연을 품은 제주도에 첨단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드론 군단이 출동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손꼽히는 주인공이죠. 고생 많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선 최초로 드론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센서만 바깥 끼우면 임무를 각기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농작물의 작황이라든지 이런 거. 드론을 이용해 제주도의 농경지 전역을 조사하고 작황을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공 시간이 1시간가량으로 길게 돼 있고 일거의 넓은 면적을 한 번에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은 한 5천만 원 정도 하는 기체입니다. 좋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고 싶네요. 드론 자격증 없이는 불가능하고요. 자격증 취득만에. 드론 비행은 처음이지만 열정은 누구보다 뜨거운 초보의 도전. 모아주십시오. 잠시. 네. 그리고 날씨 놓으시면 됩니다. 놓으십시오. 네. 어떻게 돼? 우와, 첫 번째 비행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순항 중인 것 같죠?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하고 계신데 명예 자격증이라도 있으면 제가 발급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완료됐습니까? 네. 네, 이륙하십시오. GPS 19개, 배터리 83%요. 문제 없습니다. 시동! 하늘을 누비는 드론이 제주도의 농경지 약 982.3제곱킬로미터를 촬영하는데요. 여의도 면적 339배에 달하는 거대한 면적입니다. 농어농촌 종합정보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지역으로는 제주도 전지역 농경지를 대상으로 드론 촬영 부분을 저희 LX에서 맡고 있고요. 드론 팀 13팀을 각 지역 본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농경지 제주지역 전체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드론 조종사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라서 수행 가능한 사업이 아닐까요? 드론 촬영은 두 명이 짝을 이루 실시되는데 고정 익 드론이 출동 대기 중입니다. 플러스! 비행체 BIT 검사 완료. 지상관 제고 오케이. 배터리 검사 오케이. 비행체 꽉 잡고 스로틀 올립니다. 예! 풍속 0.0, 맥스 2.2. 바람하고 일단 제주도 특성상 주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비행기가 풍속이 너무 세다 보면은 날다가 스틸이라고 해가지고 비행기가 뒤집어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최대 풍속도 확인하고 그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날개가 고정된 형태의 드론인데요. 비행기가 활주로가 필요하듯 현재 고도 150에 속도 55. 날기 위해선 넓은 공간이 필요하죠. 저기가 웨이팅 포인트. 높은 고도에서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정익 드론의 장점. 덕분에 더 빨리 더 넓은 면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종류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달라집니다. RGB 카메라를 탑재하면 5cm 이하의 고해상도 영상을, 다중 분광 카메라의 경우에는 농작물의 건강 상태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고 생육 정보 지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단 비행은 가로 2.3km 그리고 세로 2.3km로 해가지고 이제 한 도각 안에 사진은 3,300장 정도 찍히고요. 이제 저희가 비행기 한 번 날릴 때 1시간 정도 날리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 넓은 범위를 찍으려고 하면은 비행기를
다시 한번 더 올려가지고 2시간 정도 걸려서 그렇게 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진을 촬영할 때도 주로 고정익 드론을 사용한답니다. 고도 150, 속도 55. 촬영 중인 지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지점 20레그 쪽이다, 저기. 항공기를 이용한 기존의 측량 작업에 비하면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3번 포인트 GCP 지금 네.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상의 위치와 고도를 촬영 사진과 맞출 때 기준이 되는 지점이죠. 이렇게 지상의 기준점을 표시한 뒤 드론 사진과 실제 위치를 일치시켜 정확도를 높입니다. GNSS 찍은 좌표를 이제 정합시키면서 좌표를 일치시킴으로 해서 이제 영상의 정밀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펠러가 돌면서 비행하는 회전익 드론이 날아오를 차례입니다. 이 기체의 장점은 비교적 고정익 기체에 비해서 일단 바람에 강하고요. 일단 제자리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협소한 공간에서도 이제 비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하고 직선으로 고도 상승. 방향 전환도 자유롭습니다. 일정한 고도를 유지한 채 움직이지 않는 호버링이 가능해 방송 촬영에도 많이 사용되죠. 이렇게 드론이 영상을 촬영하면 다중 분광 센서가 빛을 분석해 식물의 생육 정보를 수집해 작황까지 예측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존의 기본도 위에 드론 플랫폼을 접목하기 위한 노력도 한창인데요. 일로 불면은 여기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돌아보이는 걸 좀 잘 피해 이쪽으로 바람 불면은 화사인도 14. 정밀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선 촬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후반 작업.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촬영된 사진을 정확하게 판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사진이 제대로 찍혔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을 5제곱킬로미터를 한도가 원해서 촬영을 했는데 지금 후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작업으로 지금 사진 접합, 얼라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저희가 대공표지 GCP점을 넣은 점을 매칭을 시켜가지고 바른 자리로 정위치시키고 그 이후에 지금 모델링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다양한 위치에서 촬영된 사진들을 실제 위치와 일치시켜 정확하면서도 정밀한 공간 정보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입니다. 저희들이 제작된 영상을 활용해서 LX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토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에 탑재를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 같이 과거 50cm 영상을 가지고 업무를 활용하던 내용들을 최신의 영상으로 대체함으로써 초고 해상도 영상으로 정밀한 공간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우리 국토의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보화한다면 종합적인 국토관리와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드론을 활용해서 촬영한 것은 농산물의 작황을 정확하게 추계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된다면은 우리나라의 농산물의 가격 안정에 상당히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국토의 새로운 관리자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을 이끌어가는 드론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